있습니다. 강사님도 굉장히 모시기가 어려웠는데 리더 양성 친구 여수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서울에서 있다니 와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전부 다 리더가 되셔야 한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지금 서울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시고 서울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근무하시다가 서울시 뭐 교육청의 학습 부진 대책 자문위원회도 하시고 외국어 교육 정책과에서도 활동하시고 시민생활 교육과에서도 활동하시고 그리고 대관 서울교육 특히 자문위원으로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돌봄 치유 교실 그리고 참여 소통 교육 모임에 현재 고문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동영상에 우리 실장님 드랍쳐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게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책도 관련해서 말씀하셨죠. 오늘에 굉장히 많은 책을 조선하셨습니다.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고등학생 우리 학창의 학생 학교폭력 프로그램 등등 선생님의 아름다운 수업 이렇게 굉장히 많은 책도 편찬하셨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일선 학교에서 여기 퇴직을 하시고 지금은 돌봄 치유 교실의 대표로 계십니다. 우리 송형호 선생님 예, 소개합니다. 저희 집이 서울 강동구예요. 올림픽공원 옆인데 8시 5분 차 타고 왔어요. SRT 타고 중간에 오송역에서 KTX 갈아타고 왔거든요. 오고 싶겠어요? 뭐 특별 강사 취급해주는 것도 아니고 일반 강사 B예요, B. 제 최저 임금 받고 옵니다, 여기. 근데 제가 흔쾌히 오케이 했던 거는 학습부진이란 주제도 좋고 또 더군다나 강사 양성이라니까 제가 퇴임하고 목표가 있거든요. 전국의 강사 이런 내용을 돌봄과 치유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해 주실 분 1000분을 제가 만들 그 강사를 이렇게 멘토링하는 게 목표예요. 강의 온 거 두 번째 쪽을 보시면 거기 벌써 몇 명 있죠? 네, 강의 온 거 두 번째 쪽에 보시면 공동 강사단이다. 네, 이게 지금 이 공동 강사 명단 딸랑 그거 한 페이지 만드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네, 1호가 거기 저 밑에 최성호 선생이라고 부산 배정고의 최성호 선생님인데 이분한테 제가 부산에 강의 3년차 가다가 알르니 죽지 내가 여기 오느라고 병나서 죽겠다 3시간 강의하는데 하루 종일이 걸리잖아요. 집에 가는 지금은 KTX라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때 제가 귀가하는 그래서 손님들하고도 진짜 단톡방을 만들 거예요. 단톡방을 만들어서 3시간 가지고 강사 다 노하우를 전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일정 연수 받는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이거 남는 장사가 아니다. 누구든지 제 강의 원고 PPT를 원본 파일로 드리고 AS 해드릴 테니까 부산 좀 책임져라. 지금 최성호 선생이 그때 지금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을 열심히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강사를 하는데 이 강사라는 게 그래요. 어느 한 군데가 길이 뚫리면 어떤 주제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그 생활지도도 하고 영어 수업도 하고 학교 분양도 해. 근데 제 파워포인트를 가져가는데 또 솜씨가 더 좋아서 그걸 또 더 되게 예쁘게. 한 번은 강원도 강릉의 연수원에 가는데 제가 빵꾸를 내야 되는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최성호 선생님을 거기 가서 지금 녹화되고 있나요? 네. 네? 아, 녹화되고 있구나. 여기 앉았어요, 지금. 네. 이게 지금 다 강사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네. 그냥 대놓고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올려버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그래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5,300개예요. 아니, 가릴 시간이 없어, 우리가. 지금 학교가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선생님들 다 드릴 거예요. 제발 창원에 또 오게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본인이 자기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강사들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태가 참 좋다. 이렇게 서로 다른 학교에 가시는 거야. 이렇게 가서 학습부팀 이 강의 온 거 그대로 원고 파일 올려놨거든요. 어디 가서 찾으면 될까요? 돌봄치유 교실이라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서 또 휴대폰으로 가셔요. 내일 카페인데 KET21 하시고 강의 온 거 내려받으세요. 책에다 필기하지 마시고 강의 원고에다 필기하세요. 네, 내려봐도 강의 원고 PPT 네 번째 쪽에 보시고 세 번째 쪽에. 네, 휴대폰 넣으세요. 네, 자 하셔서 휴대폰 넣으셔서 강의 제목 학습 부진 또는 창원 이렇게 검색을 해서 파워포인트를 내려받으세요. 저작권 후리로 드리는 겁니다. 이름만 바꿔서 쓰셔도 되고. 네. 창원이라고 적어 나오고. 자, 제일 먼저 내려받으신 분께 상품으로 드립니다. 파워포인트를 내려받으신 분께 스파이더맨 가면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검색창은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학습 부진으로 검색했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20일에 가셔서 어? 잠깐만 로그인을 해야 보이나? 로그인 하셨죠? 네? 1036? 그거보다 많은데? 만 얼마일 텐데? 청산중? 아. 시간에 저기 밑에 가서 받아가 오는지 좋대요. 어? 방금 PPT가 없으면 내가 외로워지는데? 오케이. 자, 여기 내 선생님들께서 휴대폰으로 저에게 제 사쪽에 보면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사쪽 010-5117-2391 있죠? 네. 여기에다가 선생님 학교, 과목, 조난 이걸 저한테씩 보내주세요. 그러면 요 공동감사단 명단에 추가합니다. 네. 유물주물 할 시간 없어요. 빨리 보내주세요. 네, 바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전 최초로 이제 창원 강사단 해가지고 3쪽이 추가될 겁니다. 네. 머뭇거리 이게 인생은 너무 짧아. 네. 저에게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그냥 과목, 학교, 조난 이런 거 제가 그 꾹 누르면 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저장하는 거예요. 오늘 올라가는 길에 KTX에서 다 저장해가지고 단톡방으로 초대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PPT 이거 다 드릴 겁니다. 그럼 다른 강의 PPT도 다 드릴 거예요. 왜냐? 선생님들은 강의 해보면 그게 최고의 학습이에요. 강의 안 하면 선생님은 배움이 일어나질 않아. 그거 이해하시죠? 네. 모르는 것도 막 갖다 놓고 애들 가르치면 금방 이해하잖아요. 네. 선생님 전화 넣어주세요. 이 강의 PPT를 카페 안 올려놓는 거예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3쪽, 4쪽 내용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단톡방. 이 전 선생님들께서 그 원하시는 단톡방에 다 초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벌써 10년의 역사를 가진 건데 여기 장점인데 잘못 썼네. 네, 단톡방에 이렇게 꾸준히 참여하시면 제가 물론 다른 선생님들과의 네트워크가 가능하죠. 특히나 영어과는 2,900명인가? 한 방에 2,900명이 있어요. 지금 거기서는 어떠한 시험 문제에 대하여서 부분 점수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냥 거기서 바로 불과 한 10분 안에 다 결론이 나버려요. 원어민까지 도움이 돼서. 그래서 선생님 과목이 상담. 네? 상담. 상담 선생님도 한 70분 정도 저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초대. 네. 단톡방. 네.
아, 휴대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네, 문자 메시지. 네, 문자 메시지를 받는. 네, 아, 그럼 됐습니다. 제가 특히 자유학기 업무 하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네, 자유학기 업무제 그러면 그 따로 문자 주세요. 제가 단톡방 중에 두 번째로 바쁜 방이 자유학기제 방이에요. 그럼 뭐 일이 많은 거 자유학기제 맡은 군번이 아닌데. 보통 신입이 갖다 안치던데. 예. 가장 바쁜 단톡방은 어디일까요? 네, 학폭 생활지도, 생활지도 담당. 안 하시는구나. 안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아닌 분들이 그 방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방은 미친 방이에요. 연중무휴 설날 아침에도 글이 올라와. 그냥 막 급해. 그리고 엊그제는 저 기가 막히죠. 새벽 3시에 누가 질문을 올렸어. 미친 방이지. 그때 새벽 4시에 누가 답글 올렸어. 그리고 저는 이런 데에 참석해 주시는 게 유리한 점이 뭐냐. 제가 생지부 방이 제가 개설하고 소진이 돼버렸어요. 생지부장 3년 하니까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상 병가를 일단 내고 들어갔는데 이건 억울하다. 이건 공무상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제가 공무상 병가를 신청을 했어요. 공무상 병가 해보신 분이 오케이. 제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공무상 병가를 하려면 이게 소진이 되는 건 우울증이거든요. 근데 신경정신과는 2개월 이상의 진료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단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경정신과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휴직을 생각하시면 공무상 병 작년 한해 너무 고생했다. 그러면 공무상 병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를 했는데 우울증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진단서 명이 뭐냐? 학교 부적응. 왕창피했어. 애들이 뛰어올 때 학교 부적응인데 교사도 학교 부적응입니다. 그리고 증빙서류를 내야 되는데 저는 초과 근무를 안 달아요. 그냥 초과 근무 달면은 그나마 학교 끝나면 제가 바로 산으로 달려가고 그래서 힐링을 해야 겨우 그 다음날 하루 살고 이런데 그게 불가하다. 그냥 산으로 가버리는데 초과 근무가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는 거야 이게. 근데 그때 바로 뭐가 큰 역할을 했다. 단톡방의 기록이 단톡방을 내용을 대화 내용 내보내기 하면 이게 TXT 파일, 텍스트 파일로 가요. 또 그거를 복사해서 한글에다 붙여놓더니 쪽수가 600쪽이 나와. 그래서 600쪽을 출력해서 바인더 한 권에 묶이질 않아. 바인더 두 권에다 묶어서 냈더니 연금공단에 서류 내려갔더니 담당자가 일어나서 폴더 인사를 해요. 아, 느낌이 좋았어. 아 이거 공무상 요양 신청 승인 될 것 같다. 네, 그런 면도 선생님께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혜택을 못 받아. 그럼 네. 그 마음을 잡죠. 이거 돌리나? 예. 근데 이런 거 잘 몰라. 괜히 모르는 거 하다가. 네. 네,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직책이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던 거고요. 저 오전 내내 즐거우셨나 보다. 허수환 선생님하고 예. 네. 서로 출판사에서 그래요. 저를 송선님, 송선님은 중등의 허수환이다. 허수환 선생님은 초등의 송영호다. 서로 출판사에서 그렇게 평을 합니다.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학습 부진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학습 부진은 공부 안 하는 건가요? 못 하는 건가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걸 잘하게 할 수 있을까? 공부 못 하는 데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일부 방법이 있긴 해요. 특수반 애들도
걔네들이 잘하는 것으로 학습을 하게 하는 거야. 만화 잘 그리는 애들은 그냥 걔는 만화로 공부를 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글쓰기를 그렇게 좋아해. 한자 쓰기. 그런 애들도 그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늦지만 더디디만 조금씩 나아지게 답니다. 근데 그 이외에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돼. 학습이 걔네들은 더딘 아이들이죠. 공부 못하는 애들이야 안 하는 애들이야? 공부? 뭐, 학습 부지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아니라 공부 안 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부 안 하는 애들을 공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 왜 공부를 안 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여기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돼. 왜 공부를 안 해? 거기 모든 별로 거기 이유를 공부 안 하는 아이들 이유를 한번 써보세요. 안 하는 이유. 공부 안 하는 이유를 알면 해답도 다 나옵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뭐, 네. 이렇게 드릴까? 네, 좋은데, 좋아요. 네, 발표하면 좋겠네요. 포스트잇 어? 여기 앞에 많이 있어요. 네. 자, 이럴 때 쓰시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선 각자가 생각하는 공부 내가 볼 때 이런 애들이 공부 안 하더라 하는 거를 세 가지만 적어보세요. 네, 세 가지 각자 어디다서 쓰실지 보십니다. 그것도 큰데. 선생님. 어렵지 않지? 1분 그리면 될 것 같은데요. 벌써 다 쓰셨어요. 30초. 제가 지금 그 시간을 고지하는 건 교수법에서 대단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타이머가 늘 있어야 돼요. 특히 이분들, 학습 부진 학생들은 시간 가는 걸 몰라요. 지금이 무슨 시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타이머를 놓고 수업하시는. 그러면 세 가지 쓰셨죠? 그럼 옆에 선생님하고 해서 바로 옆에 선생님하고 파트너가 되어서 그 세 가지 쓴 것 중, 세 가지 쓴 거를 두 분이서 네 가지를 만들어주세요. 두 가지를 떨궈보세요. 두 가지를 떨굽니다. 3인 1조 하셔도 되고. 여친 선물 받은 걸로 말도 안 되는 얘는 풀어버리고 있다.
자, 1분만 더 드릴게요. 이해가 쉽지 않죠? 네, 근데 지금 이 수업 형태는 미국 교실에서는 이런 수업이 대부분이에요. 그 이거를 2, 3분 주는 게 아니에요. 한 코너에 15분이 돼요. 그러니까 외국 교사들이 날라오는 거죠. 우리는 계속 배우고, 근데 나중에 시험 보면 애들이 배운 게 없죠? 그냥 이게 강습입니다. 자, 하셨네. 오케이. 자, 이때 이제 타이머 대신에 제가 쓸 수 있는 게 학습 부진 아이들은 청력이 약해. 그래서 자, 끝났어요. 이렇게 애들 관심을 끌어야 돼. 자, 수고했다. 자, 이제 또 그러면 모든 별로 지금 4개씩 갖고 계시죠? 네. 네, 거기서 모든 전체에 대해서 5개만 남겨보세요. 모든 전체에 대해서 5개만. 그리고 한 분께서, 한 분 선생님, 왼쪽 맨, 여기 앞에 앉으신 선생님은 요거 하나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그 5가지를 써보세요. 이제 발표하실 겁니다. 아까 1번쌤. 네, 1번 선생님. 예, 마카펜요. 이제 그 주역에 있고. 아까 딱 마카펜하고 주역. 자, 요거 하나. 아까 저희 마카펜 주역이. 다 갖고 왔죠? 지금 어느 분 다리네? 누가 갖다 준다고? 아니요? 없으면 요거. 아니, 아까 이쁜 거. 이를 갖고 왔잖아.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너가 세워놨어. 기억이 있지? 강사범 맞네요.
공부할 만큼 준비가 안 된 거죠. 애들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 1번 선생님께서 모둠에서 이렇게 발표 정한 거를 발표를 해주세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하는 거나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나 결과가 90% 이상 일치할 거예요. 근데 왜 아 강사가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지 이걸 가지고 시간을 끌어? 맨날 우리가 그렇게 수업하다가 학생들이 한 거예요. 소화할 시간이 없어. 그쵸? 애들이 애들이 공부 시간이 부족해요? 소화할 시간이 없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그런 연습을 해야 조금 아까 둘이서 두 개 떨구세요. 이게 15분짜리 수업이더라니까요. 미국 교실에서. 그러니까 젖어 들어가. 자, 1번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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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선생님 쓰셨으니까 2번 선생님 발표하시면 안 돼요? 아, 네, 그러세요. 나는 이런 애들이 좋아. 이거는 학교 운영할 때나 수업 운영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면 이걸 앞담이라고 느끼고 근데 앞에서 얘기하는 건 뭐가 돼? 뒷담이 되는 거야. 인생 별거 없어. 이렇게 싫을 때 싫다고 얘기하는 애가 좋은 거야. 그렇지? 네. 박수 주자. 박수. 요거는 사실은 뒷담을 예방하기 위한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3월 첫날부터 애들이 담임에게 뭔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면 막 박수 쳐줘야 돼. 그래서 난 뒷담하는 게 제일 싫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너희들 뒷담하면 교사의 여기는 항상 문상이 있어야 돼. 만원짜리 문상을 탁 꺼내 보이면서 내가 너희들 뒷담하면 만원짜리 문상 준다. 왜? 네, 중국돈. 그래야 애들이 교사 앞에서 의사표시하는 걸 쉽게 생각해요. 막 격려해주고 심지어는 학부모님들한테도 애들 말대꾸 시키세요. 애들이 말대꾸를 해야 남에게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2년을 너무 오래 서 계시겠네요. 박수 주세요. 관심이 없다. 네, 관심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도 이 세상에 두 번째가 뭐였죠? 공부 방법. 네. 네 번째는 세상에는 제 공부 말고도 재미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 한 번씩 하지만 무기력, 여기 저희 모둠에서 나온 무기력함 중에 예 중에 하나는 다른 친구들은 다 선행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따라가지를 못하면서 생기는 그런 무기력, 열등감, 그리고 자존감, 자막, 그런 것들이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모도. 실감을 많이 맛본 친구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강사 정치 능력이 부족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자신감도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말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1번 2번부터 가게 돼서 저희 다 뭐 비슷한데 학습 결손이 처음부터 너무 커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하는 습관이 길러지지 않아서 남의 관심 주제가 아니라서 남의 재미 또는 흥미가 없어서 남의 관계 맺고 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너무 빨라요. 준질이 우리 두 번째 공부하는 습관이요. 관심 주제가 아니래요. 재미가 없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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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 떨구고서 아쉬웠던 거 뭐 있나요? 탈락시킨 것 중에 좀 아쉬웠던 거. 그 모듬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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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모듬. 네. 네. 모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다 하나로 관계가 있는 것들이지만 하나씩 보면은 일단 애들이 항상 시험 기간이나 학기 초에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과학 왜 공부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흥미가 없으니까 그래도 공부가 안 되고, 그리고 제가 그 아침마다 그 학습 부진 애들을 데리고 공부를 하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 중2들을 앉혀놓고 중 1거를 공부하는데 중 1거도 안 되는 이유가 보니까 아예 곱하기부터 안 돼요. 그래서 문적된 이거나 기초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의 영향도 가정 환경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기가 있어서 애들이 축구랑 다른 관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공부 외의 것에 빠지다 보니까 이런 환경이 공부 외에 어떤 거예요? 애들은 축구, 뭐 운동이라던가 또는 뭐 유튜브 관심 있으면 유튜브, 뭐 게임이면 게임, 다른 관심사에 빠지기 쉬운 환경? 그런 것이 또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열심히 했던 ADHD 같은 애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 문제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제 없이 해야 돼요. 그 뜨기가 금방 타라 보이는 아 그래요? 네. 안 보니까 이쪽에 가서 예 저희는 1번도 기초 학력 부족을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셨는데 저는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학생들만 봐도 뒤늦게 이제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기초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다가 좌절을 좀 많이 맛보더라고요. 그 중에 한두 명쯤은 본인이 의지가 진짜 강해서 중학교 책을 구해와가지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중간에 다 포기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쉬운 과목들 위주로 공부를 하거나 기초가 좀 탄탄해서 할 수 있는 과목들 위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수학이나 이런 과목들은 아예 그냥 손을 다 놔버리고 간단한 과목들 위주로 본인이 간단하다고 생각할 것 두 번째는 자신감 쪽인데 이 1번하고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보려다가 해보려다가 계속 실패를 겪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저도 아무것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쌓여가지고 시도조차 못하게 해보니까 다시 돌아간 학습 때문에 미력 같은 상황에 따지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과정 관계인데 또 저희 학교를 가지고 예를 들면 거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양쪽 부모님이 다 보선소에 공부를 하시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케어해줄 수 있다고 애들은 그 사람을 다른 데서 기대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뭔가 용돈 같은 거 벌기 위해서 알바를 되게 열심히 하는 사회공부에 단적 이대로 어제 시내에 맥도날드를 가면은 주방에 저희 학교 1, 2, 3학년 애들 다 있습니다.
걔네들이 전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카운터에도 저희 한글에 농담삼아 거제 경기를 니네가 이끌어간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씁쓸한 면이 맞습니다. 물론 그 돈 벌어가지고 저희 애들도 코트 하고 담배, 말도 부끄러운 담배 삭히고 이런 거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에서 그런 것들을 잘 나눠주지 못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겉도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집중력 부족인데 이것도 이게 맥락되라고 외워주기 비슷한 것 같고 그건 재미가 없어서 이건 공부 자체에 재미가 없는 것도 있고 다른 게 워낙 본인들한테 재밌는 것들이 자극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에는 그렇게 큰 흥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지금 선생님들은 날로 먹는 강의의 진술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저는 뭐만 했어요? 정리만 했어요? 발표는 선생님들이 하셨죠? 네, 지금 시간이 사실 점심 먹고 마의 시간이거든요. 그 듣다가 이러는 시간인데 졸은 분이 별로 안 계셔. 그치? 바로 앞에서 발표하는데 졸 수가 있어? 의상? 네, 이렇게